아니 호피님 또 무슨 일이에요? 여기 왜 불렀어요 갑자기? 아 제가 또 이번에 네. 출고를 또 하게 됐어요. 아니 차를 또 샀다고요? 아니 저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샀잖아요. 네. 뭐 어떤 차 샀는데요 또? 아 지바겐급 정도? 비스무리한 거 뭐 샀다고요? 비스무리 지금 어디 아파요? 죽을 때 됐어요? 돈 다 쓰고 죽자 뭐 이런 거예요?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네 필요에 의해서. 아 차를 뭐 왜 이렇게 많이 출고해? 아니 내 열정을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다 쓴 줄 알았는데 또 있었네. 아 도대체 너 무슨 차인지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. 아 이 차요? 어 지방에 닳긴 했네. 레이 사신 거예요 이번에? 네. 아 이거 신형 레이? 신형 레이. 네.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1920? 아니 저번에 네. 레인지로버 좀 살 돈 없다고 해가지고 어 레인지로버 거의 2억이잖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면 1억 6천에 1900이 그냥 거의 2천 줬잖아요. 2천 줬으면 벌써 1억 8천이거든요. 한 2천 정도만 땡겨달라고 했잖아요. 아 2천 정도만 그때 땡겨달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? 네. 아 그래서 저한테 땡겨달라고 했던 거구나. 아 근데 못 땡겨줘가지고 그냥 레이로 급선에. 아 얘는 무슨 용도로 사신 거예요?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좀 힘드니까. 아 그래도 요번 뽑은 게 이게 완전 신형 레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번 모델에 비해서 이게 페리도 아니고 페페리 두 번이나 했. 네. 벌써. 그러니까 풀체인지는 아니고 또 페이스리프트라는 차인데 남성적이게 변했다. 선들이 이렇게 다 살아있는데 저번 모델은 뭔가 살짝 좀 귀엽고 뭔가 여성스럽고 이랬는데 지금 모델은 굉장히 좀 뭔가 좀 남성스러워졌어요. 진짜 왜 지바겐이라는지 알겠네. 욕 날라오는 소리 들려요 지금?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? 네 이게 EV9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. 별자리 표현한 거. 와 뭐야 다 LED 들어오네. 와 위급에서 LED가 다 들어와요? 아 이게 옵션에 있더라고요. 어 이쁘다 이거는. 어 뭔가 밤에 좀 난리 나겠는데요? 라이트로 누렁이더라고요. 순간 미국 차 본 줄 알았어요. 어 누렁이네 여기가. 아 장점이 있다. 낮에도 아주 잘 보이네. 아 여기 좀 아쉽다.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옵션을 추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옵션표를 다시 봤었어요. 진짜로 궁금해서 그런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고 요거를 산 이유는 그냥 출퇴근 편하게 하려고? 네. 주차도 편하게 하고? 와 진짜 어디 아파요? 아 죄송합니다.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? 아 이 레이가 곧 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쪽 범퍼를 전기차같이 다 바꿔놨네. 아 그리고 요게 3기통 가솔린이잖아요. 디젤 같은 이 감성, 디젤 같은 이런 다라라라 요 소리가 좀 강력하게 들려오긴 하네요.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? 재벌림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? 거의 미니카인가요? 아, 이게 전구가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또 되게. 아, 레이 진짜 영상 찍으면서 처음 촬영해 보거든요. 아 귀엽다. 아 근데 요거 말고 캐스퍼도 있고 모닝 뭐 이런 거 스파크도 있잖아요. 근데 왜 레이로 산 거예요? 아 사실은 제가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2011년도에 한번 첫 구매를 했었어요. 아 이거 산 적이 있어요? 샀다가 한 2-3년 정도 가지고 있었나? 근데 경차가 좀 필요하긴 했었는데 새로 나온 신형 캐스퍼라든지 지금 모닝을 보긴 했는데 우선은 공간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넓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캐스퍼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레이로 하게 됐어요. 네, 그거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. 알겠어요. 여러분 이렇게 보면 거의 지바겐 아닙니까 지금? 화면에 여기까지만 나오게 해주세요. 그렇죠? 제 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. 지바겐 같은 이 느낌. 아 근데 재벌 이거 촬영하기가 너무 편한 게 앵글에 다 들어와. 깍두기 같은 차라서 드리프트를 하다 넘어져도 두둥퉁퉁 주사위처럼 굴러가지고요 다시 탁 이렇게 두둥퉁퉁 굴러서 다시 탁 이렇게 전복이 되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만 같은 정말 깍두기의 차. 이 차가 전고가 높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거를 애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걸 서서 타요. 원래 다른 경차 같은 경우는 꾸겨서 타야 되잖아요. 야 요번에 이거 휠이 요즘 멋지게 바뀌었네. 요즘 나오는 자전거도 휠이 이거보다 크잖아요. 장점이 디자인 때문에 좀 커 보이기는 하네. 시그니처의 풀옵션으로 넣은 거잖아요. 근데 그래비티 더 위 옵션이 있던데 그놈이 안 넣었어요? 한 5-6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외장 드레스업인데 그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약간 좀 약간 거무스름한 보통 다 화이트 좋아하잖아요, 그렇죠? 그게 더 낫더라고요. 맑은 거.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휠 같은 경우도 좀 디자인적으로 좀 이제 커 보이게는 만들어놨어요.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진짜 귀엽고 아 미국 가서 피자 시키면 이만한 거 나오잖아요, 알죠? 더 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이거보다요? 조각도 다 나눠져 있네. 아 뒷모습이 앞모습에 비해 훨씬 더 강렬하게 바뀌었네. 저도 뒷모습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 여기도 진짜 그 EV9 좀 비스무리하게 이제 기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앞으로. 얘 이렇게 보니까 더 견고하고 단단해 보이게끔 만들었어요. 좀 더 각진 느낌으로. 그리고 이런 데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스 처리가 싹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더 짱짱한 느낌? 후진등이 여기 귀요미하게 달려있네. 그러니까 배기구는 없잖아요. 이쪽이 이제 후진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볼 때 이게 후진할 때도 잘 보이거든요.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런 게 좀 쭉 길게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되게 길어 보여요. 아 미안해요. 아 왜 나 당연히 왜 다 전동일 거라 생각하지? 아 미안합니다. 저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뽑고 나서 야 잠깐만 제 키로는 조금 힘드네.
비 피하기 딱 좋네요. 그쵸? 아, 요게 그 캠핑 같은 거 가면은 이런 거 열어놓고. 좋을 것 같은데. 네, 이런 데 의자 깔아놓고 하잖아요. 이게 거의 좀 지붕 형식이거든요. 아, 요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은 좀 많이 포기해야긴 해야 되네. 네, 요쪽이 좀 많이 좁아요. 근데 이거 뭐 출퇴근용으로만 쓰면 별 상관 없잖아요. 그쵸? 비닐. 새 차. 도대체 집에 비닐만 몇 개예요? 정말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비닐, 요것도 비닐. 아, 이거 이제 어차피 자동이 없으니까 힘으로 이렇게 닫아야 되는구나. 뭐 하세요? 아, 더워가지고. 부채질중하게, 부채질중하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진짜, 레이의 활용점정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. 대표님, 저희 인터넷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. 벌써? 아,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돈 나간 얘기만 해? 그게 아니고. 아, 돈 들어올 얘기 없어? 그게 아니고. 아, 쫓아오지 마. 쫓아오지. 대표님, 저희 정수기 약정도 끝나서 바꿔야 됩니다. 아이, 물 마시다 또 채야겠네. 아니, 자꾸 돈 나가는 얘기 말고 돈 들어온 얘기 없냐고. 돈 들어온 얘기. 돈 들어온 얘기 하는 겁니다. 지원금 77만원 모르세요? 아니, 인터넷 정수기 교체하는데 웬 지원금? 인터넷 최대 47만원까지 해준다고 하고 가전제품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. 혹시 이 돈 들어온 얘기 아정당? 월 8천명 국내 가입자 수 1위 인터넷 TV 가전제품 렌탈 알뜰폰의 중심 아정당입니다. 알뜰폰도 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.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해 설치도 빠릅니다. 1833-3504 언제든 아정당으로 전화주십시오. 자, 보세요. 이 따라라란 딴. 이야, 이 문이 90도. 지금 이 뻥 뚫린 공간 보이죠? 그 다음에 여기를 열면 왔다. 자동 아니지. 왜 카니발로 생각을 했죠? 양문형 냉장고 같아요. 이렇게 열리니까 이 개방감 봐봐요. 아니, 필러가 없잖아요.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젊어 보이려면 뭘 많이 맞아요? 필러요. 얘는 필러가 없는 아이예요. 자연산. 바람 통하는 거 보여요? 개방감 난리 나죠? 다 이렇게 열어놓잖아요. 그럼 이거는 그냥 차크닉. 이거 그냥 이거 끌고 한강 가가지고 이렇게 다 문 열어놓고 쉬었다 가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천장 높이가 미쳤어요. 제 머리 위로 지금 몇 개 올라와요? 머리 하나 정도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작게 표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. 여기 천장 공간이 진짜 거의 뭐 지바겐급으로 높아요. 야, 이거 패밀리카로 진짜 대박이겠는데요? 이거 살 때 기사 고용해야 되는 거 알죠? 야, 이거 저도 몰랐네. 아,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제가 가끔씩 기사해 드릴 테니까 이거 뒤에 이렇게 하고 타세요.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? 네, 이게 풀풀에 다 되거든요. 와, 엄마들이 여기에 운전석에 앉고 애기 여기 태운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막 음식이랑 이런 거 올려놓더라고요. 막 밥 먹으라고. 근데 여기 바람 확 들어오잖아요, 지금. 기아 그 정품으로 해서 피크닉 세트 같은 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. 이쪽이 그런 거 있으면 진짜 편하겠다. 이게 76마력이거든요. 토크가 9.7토크. 알 수가 없는 아이예요. 9.7토크면은. 이번 비누를 그냥 뜯어도 돼요? 이거 뜯어도 된다고요? 네. 왜 갑자기 풀한 척해요? 저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손도 못 대게 하더니. 이거 비닐 한 번만 이거 한쪽만 좀 뜯어 봐도 돼요? 아니 좀 이따가. 좀 이따. 네, 아직 안 돼. 이거 보시다. 이거 스티커 정도만. 우선 거기까지는 좀 냅두면 안 될까요? 뜯는 맛에 또 하는 건데. 이건 그냥 뜯으셔도 돼요? 3번. 슥! 그리고 요쪽이, 요게 이걸로 슬라이딩 되잖아요. 아시죠? 이렇게. 6대 다 폴딩 되고. 그래서 이렇게 딱 내리고. 이게 폴딩이 다 되는구나. 이 공간이 넓어서, 되게 넓다. 선생님, 이게 끝 아닌 거 알죠? 또 있나요? 차방 매트 같은 것만 하나 사면은 엄청 넓어질 것 같아요. 완전 풀플릿이에요, 이 정도면은. 여기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제 영상 찾아보니까 키 190까지도 누울 수 있대요. 그리고 여기 두 명도 눕고.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좀 자는 건 좀 그렇고. 왜냐면 이게 썬루프까지 달려있으면 좋은데 썬루프가 없잖아요. 이쪽에서 진짜 좀 쉬었다 갈 때. 그랬을 때 좀 되게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뒷좌석 실제로 처음 타보거든요. 또 거의 그랜저급 뒷좌석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조그만 레이가 뭐 그 정도나 되겠어 했거든요. 진짜 넓다. 진짜 제 다리 공간 보여요 지금? 네, 요 정도면은 뭐 주먹이 그냥 두 개 하고도 더 남고.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더 제가 지금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너무 좀 실용적인 차라 그런가? 레이나 막 모닝 이런 차 있죠. 이런 차가 우리 막 중고차 사태 일어날 때 있잖아요. 금리 너무 많이 올려서 너무 안 팔리고 이럴 때 효자차였어요. 이거랑 포터까지. 포터는 어차피 뭐 자영업자들 위한 차니까. 요것도 벤, 1인승 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많이 매입해 놓은 중고차 업자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. 요 정도 공간이면은 요 출퇴근용으로 강남 다니고 할 때 진짜 좋겠어요. 네, 주차하기도 너무 편하고. 우리 출국이 때만 등장한 우리 호피디니. 오늘은 그 꿀벌옷 입고 왔네요. 이게 날파리가 많이 붙네요. 네, 뭔가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 같아요. 그 캐스퍼보다 훨씬 뭐 치명적으로 불편한 점이 뭐예요? 제가 사실은 구매 직전까지 캐스퍼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캐스퍼를 전시차를 딱 보고 나서 그냥 레이로 가야겠다라고
결정을 했어요.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쩍벌이 안 되더라고요. 그 캐스퍼 같은 경우가 여기 센터페시아 쪽이 이렇게 좀 더 나와 있더라고요. 다리가 좀 불편했었어요. 그래서 약간 좀 벌받고 타는 약간 이런 느낌? 저는 사실은 그 공간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. 많이.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레일을 갖다가 어찌했던 간에 이 쩍벌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 이 차가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또 있더라고요. 뭐요? 지금 계기판이 바뀌었잖아요. 아 네. 이게 4.2인치로 바뀌어서 많이 커졌어요. 네, 켜볼까요? 이거 바뀌어서 뭐 그런대로 뭐 괜찮다 뭐 이 정도까진 되는데 네. 이 차가 계기판 밝기 조절이 없더라고요. 앞에 계기판은 너무 세고요. 여기 글씨나 이런 데 밤에 보면 네. 이런 데 불 들어오잖아요. 너무 약해서 제가 노안이 벌써 왔나 약간 생각을 했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개선을 좀 해주지 않을까. 그리고 아 저 요 화면 있잖아요. 네, 우리 귀엽죠? 옛날에 차 살면은 네. 웬만하면 기아차 현대차 타면 이만한 크기였잖아요. 그때 네. 이것도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. 지금 워낙 그 와이드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. 너무 작긴 하더라고요. 터치는 뭐 엄청 빠르진 않은데 되긴 되네. 네. 네, 잘 되고 내비게이션 요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. 이런 것도 아 요거 티맵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보던 그 그렇죠. 내비게이션이잖아요. 네. 옛날에 이거 있으면 대박이었잖아요. 전국 8도 어디든 갈 수 있었죠. 아 이제 요즘에 하도 내비가 좋아졌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귀엽네요. 아 여기 천장에 수납장이 달려있어요. 이렇게 운전석이랑 조수석에. 네, 이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콘솔 박스가 좀 작다 보니까 네. 저는 매뉴얼 같은 거 여기다 올려놨거든요. 그냥 자주 네. 안 쓰는 물건들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선루프는 따로 옵션도 없었죠? 네 없었던 것 같아요. 필러가 없다 보니까 강성 때문에 이쪽에 선루프를 따로 안 달아놓은 것 같기는 해요. 아 이쪽 수납장이랑 여기도 수납하는 데가 있고 이제 요구르트 두 개 들어가고 이게 막상 작아 보여도 컵 다 들어가는 거 알죠? 아, 들어가긴 하더라고요. 네. 조수석은 팔걸이가 없네요.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네. 따로 여기 손잡이를 잡고 가거나. 이 팔걸이가 편하긴 한데 이게 없네요. 네. 아 근데 팔걸이도 너무 좀 귀염귀염하다. 근데 조수석이 이렇게 타고 가야겠다. 이쪽에도 이제 수납공간 좀 있고. 와 운전석 통풍 시트. 이 조수는 아예 버렸네요. 조수는 통풍도 안 들어와. 열선만 들어오네요. 네. 여름에 죽어라. 난 운전석만 타고 가겠다. 이것도 다 옵션이잖아요. 아니면 등급을 높여야 들어갈 수 있거나. 등급이 높여야지만 되는 걸로 있는데 통풍은 한쪽만 운전석만 들어오는 것 같아. 자 그럼 이제 귀요미 지바겐 한번 타고 시동을 딱 켜고. 아 이거 이 감성 오랜만이다. 이거 딱 이 감성 있잖아요. 따다닥닥 하면서 자 이제 손이 좀 심심하긴 해. 일단은 여러분 저는 요 차 같은 경우는 뭐가 별로네 뭐가 좋다 이런 거를 뭐 크게 이야기보다는 사실 그냥 요급인 거잖아요. 너무 막 기대를 하고 타면 안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일단 마력이 76마력이에요 이게 근데 도심에서 타긴 짱이잖아요. 근데 저는 잠깐 몰아봤는데 출력에 대한 부족함?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럼 얘는 요철과 한몸이에요, 그냥. 아, 뭐 요철을 느낀다,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냥 한몸이 한몸. 네. 그리고 바람을 느끼면서 가요. 그렇게 풍절음이 장난 아니라면서요. 차량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랑 주행 중에 약간 풍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요 시야가 뭐야. 진짜 베이비 지바겐이에요? 뭐예요, 이거? 요 정도 칭찬해줬으면 됐죠? 아, 그쵸. 네. 요철. 에어 서스펜션? 이게요? 아니 그냥 차에 서스펜션이 있다? 이 정도? 아 일단 여기 짧은 거리를 지금 진짜 살짝 돌고 있는데 이 정도 돌 때는 별 불편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. 아 이게 XR을 잘깐 밟을 땐 몰랐다가 지금 세게 밟았거든요. 와 이게 왜 76마력인지 알 것 같아요. 제로백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그러려면은 거의 그 인천 활주로 있죠? 네. 거기서 해야 돼요. 그래야만 이 차의 제로백을 알 수가 있어요. 쭉 밟으면 우와 진짜 이게 제 말로만 했던 소리만 커진다는 그 차인가요? 이게 제로백이 30초가 넘는다는 게 있더라고요. 아, 30초요? 네. 얘가 거의 온힘을 다 지어 짜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 차는 어차피 밟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로 뭐 고속도로를 달린다거나 아니면은 막 장거리를 가진 않잖아요, 사실. 예, 네, 그냥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귀요미하게. 제가 탔던 기억으로는 고속도로를 타고 자주 놀러 다녔었거든요. 별로 불편한 거 잘 못 느꼈어요. 아, 그때 허리 좀 좋을 때요? 그랬나? 네,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허리 상위 5%라고 해가지고, 예, 네, 그래서 허리 지금 강한 남자로 인식돼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사실 이 시트가 장거리 하면은 조금 허리에 느낌 올 것 같아요. 네, 여기에 이제 받쳐주는 게 바닥을 너무 느끼다 보니까. 클럽? 페스티벌? 그렇죠. 네. 클럭과 페스티벌을 동시에 쭉 돌리면은 야, 차이가 자꾸마니까 뭐 뒷바퀴 조향이든 뭐든 이제 옆에 유턴하다가 차 구르면은 굴렀다 제자리 딱 돌아오고 하니까. 아, 그렇죠. 주사위 같은 차니까요. 네. 요거 낮에는 좀 시인성이 괜찮거든요. 밤에 한번 보셔야지 거의 눈뽕 수준입니다. 눈뽕 밤에는 막 진짜 너무 막 눈 밝아 막 이 정도요. 개인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. 그리고 요쪽도 생각보다 화면이 작지만 이걸로 내비 찍고 다니기에는 굳이 여기다 핸드폰 거치대를 해서 막 안 보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내비면은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.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LCD
화면 자체가 8인치? 뭐 요 정도이다 보니까 뭐 익숙해져야죠. 뭐. 호피님이 좋아하는 물리적인 버튼들. 아우 좋죠 좋죠. 네, 물리 제일 좋아하잖아요. 아우 좋아하죠. 네, 좀 공간이랑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해가지고 되게 좋다. 그리고 아까 왜 쩍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. 네, 저는 무조건 쩍벌을 해야 되거든요. 아, 네, 뭐 이무기가 있어가지고 아, 쩍벌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거라. 그리고 이 차가 네. 뭐 실내 뭐 공간 활용도 좋고 다 좋은데 네. 단점이 조명 부분 있잖아요. 실내 등 그다음에 아, 네. 뭐 선바이저 등 이런 것들이 다 네. 누래요. 아 이쪽 이렇게 네. 아 진짜 누렇다 다. 누런 건 괜찮은데 좀 네. 어둡더라고요 밤에.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. 여기다 선글라스 넣은 적 있어요? 네 요즘 선글라스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아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네. 이거 도어 안 여는 게 어디예요? 아 설마요. 이게 운전석만 오토잖아요. 근데 오늘 이게 지금 썬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어보거나 이렇게 할 순 없는데. 아 여셔도 돼요? 네 아니. 아왜 이렇게 쿨해요? 여기는 자동. 네, 하지만 이제 조수석이랑 그런 데는 다 이제 수동이니까. 아, 호피님. 네. 어쨌든, 또 사신 거 축하드리고. 야, 이렇게 차 많이 사는 PD가 있었나? 거의 지금 최초 아닐까요? 아니, 왜냐면 또 컨텐츠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. 아, 컨텐츠를 위해서요? 아, 그쵸. 아, 돈이 이렇게 소산하는 뭐 우물 이런 게 있나요, 따로? 아, 그런 건 없는데. 캐피탈? 아, 캐피탈? 네. 어쨌든, 이제, 차 그만 사시고. 네. 그리고 요것도 다 뭐 또 튜닝 준비를 해놨다면서요? 아, 전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소소한 네. 것들. 뭐 그 정도만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. 휠이 작긴 한데, 좀 모양이 좀 예쁜 게 있더라고요. 아, 휠도 바꾸게요? 항상 튜닝 다 해놓고 팔아. 이거, 그래서 호피디님 차 기다렸다 사시는 분이 용자예요. 빠르면 이번 달 또 하나 또 있어요. 또 있어요? 네. 기대해도 돼요? 이번에도 또 뭐 이런 경차? 아, 그냥 한번 봐보세요 한번. 난리 나나요? 아, 그냥 괜찮은데 이제 다 해봤으니까 뚜껑 없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오픈카? 오픈카? 알았어요. 우리 그러면 또 네. 다음 출고기 때 뵙는 걸로 하고 네, 이제 제가 열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또 다음 출고기 때 뵙겠습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